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오늘 그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 폭력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효인 기자입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70여 개 교회 학교 학생 7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회 학교 학생들 역시 학교 폭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체적 폭행에 가담한 비율은 낮았지만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를 시키는데 가담했다는 학생은 13%나 됐습니다. 또 학교 폭력의 주된 원인을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어 폭력에 대한 죄의식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각한 것은 교회 내에도 학교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명 중 1명은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중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고, 낮은 비율이지만 교회 내에서도 폭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방관자로서의 태도였습니다. 학교 폭력의 현장을 목격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모른 척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개입해도 소용이 없어서, 같이 피해를 당할까 봐 순이었습니다. 교회 학교는 다녔지만 친구의 고통을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교육은 정작 교회에서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 교회 학교가 부흥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여온 사이 정작 학생들의 삶이 기독교적으로 변화되도록 교육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교회와 학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신앙과 학업이 분리되어 있고 교회는 그냥 이렇게 좁은 의미에 그냥 성경 공부시키고 신앙 교육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실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와 학교, 가정이 분리되어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하고 교회 학교 교사는 학생의 고민을 상담하는 멘토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